네, 오늘은 킹스턴 카운슬에 위치해 있는 이제 길드홀에 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우리 말하면은 이제 뭐 구청이라고 할까? 그래서 킹스턴 카운슬이 있고 또 우리를 말하면 등기소 같은 레지스트레이션 오피스 뭐 이런 것들이 위치해 있는 행정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이제 로컬 일렉션에서는 이제 제가 사는 뉴멀든 빌리지 연기됐던 그 선거구에 투표가 있었고 역시 립댐이 3명을 싹쓸이를 했습니다. 그래서 킹스톤에 있는 48명의 카운슬러 중에 44명이 립댐 소속이 됐습니다. 그래서 킹스톤은 이제 립댐의 텃밭임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죠. 그리고 같은 날 벌어졌던 보궐선거에서는 이제 북쪽 요크셔, 웨스트 요크셔의 웨이크필드는 이제 노동당이 다시 차지를 했고 대부분의 그 보수당 텃밭에서는 이제 립댐이 또 승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보수당이 참패를 했고 최근에 이제 보리 존슨이 사퇴를 했는데 보리 존슨의 몰락이 한 원인이 바로 이 보수당의 텃밭에서의 참패 그리고 그 레드월이라고 하는데 그 과거 노동당의 텃밭을 지난번 2019년 총선에서 찾아왔던 그러한 것들이 다시 노동당이 넘어가는 이러한 것들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길드홀에 온 기념으로 영국의 최근의 이상적인 그 날씨하고 또 현재 그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번 그 로컬 일렉션에서 이제 제가 사는 뉴멀든 빌리지의 3명이 이제 립댐 카운슬러가 탄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한국 그 카운슬러입니다. 그래서 킹스톤에는 이제 2명의 한국인 카운슬러가 탄생을 했죠. 그리고 이제 버로가 다른 곳에 재선을 한 이제 한국인 카운슬러가 있어서 총 3명의 이제 한국인 카운슬러가 탄생을 했습니다. 오늘도 그 뉴멀든 날씨가 이렇게 뭐 아주 덥진 않지만 상당히 약간은 따가운 그러한 날씨였는데 현재 영국 그 사상 최고의 그 기온이 예상이 되는 그래서 폭염 적색 경보가 현재 내려진 상태입니다.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 날 뉴멀든 지역의 그 예상 최고 기온이 이제 40도입니다. 그래서 영국의 기상 역사상 그 최고 기록이 38점 뭐 5도인가 7도인가 그랬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예상대로 40도가 만약에 도달을 한다면은 영국의 사상 최고 기온이 될 전망이고 화요일도 39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상 역사상 최초로 그 폭염 적색 경보가 현재 내려져 있는 상태죠.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이상 고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뭐 유럽의 뭐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뭐 44도 또 지금 현재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. 이렇게 날씨가 이제 뜨거운 그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지금 최악의 기로로 지금 달리고 있죠. 그래서 제가 한 주간마다 ONS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2.7밀리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길드홀 앞에 있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벤치가 이제 그 메이어, 그러니까 킹스톤 시장으로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벤치가 되겠습니다. 뭐 킹스톤 시장이 뭐 오늘은 앉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그 자리에 앉아서 코로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2.3밀리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30%가 상승을 해서 350만 명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코로나 상황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단의 수가 크기 때문에 29%라 해도 이제 그 증가한 수는 굉장히 크죠.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1.7밀리언에서 그러니까 170만 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350만 명에 도달을 했습니다. 그래서
코로나가 영국이 가장 심했을 때 한 주간 그 최고 기록이 490만 명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속도로 만약에 확진 추세가 이제 계속 그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은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그 사상 최고 기록을 또 돌파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코로나 관련 규제를 전면 철폐한 이후에 코로나가 현재 굉장히 피크를 향해서 굉장히 그 급속하게 달리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사망자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망자 수가 거의 700명에 육박을 했습니다. 그래서 691명이 됐고, 당연히 이제 병원에 뭐 입원한 환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 뭐 NHS 그 프레셔도 프레셔고, 또 이상 고온으로 인한 또 NHS의 프레셔도 있고 해서 NHS의 부담이 점점 가중이 되고 있다, 이러한 그 우려가 그 영국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그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, 이러한 상황에서 뭐 제가 지금도 이러한 그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를 제가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, 영국 사람들은 사실상 뭐 마스크를 쓴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코로나가 진짜 그 뭐 최악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개인 방역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산이 너무나 저기 용이한 그러한 상황에서 번지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 제 주변에 뭐 영국 사람, 한국 사람 뭐 그 확진되고 있는 그러한 수가 굉장히 많이 주변에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, 피부적으로. 그래서 결국은 그 마스크라든지 개인 방역에 계속 신경을 쓰는 그러한 것 말고는 별 그 대안이 없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제가 그 킹스톤 카운슬이죠, 길드홀에 온 기념으로 영국의 최근 이상 고온,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상 최고 기온인 40도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말씀하고,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주일 새 350만 명, 그래서 사상 최고치에 지금 근접을 하는 형국이다,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